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 QK리그2 2023 성남과 김천의 시즌 12라운드 맞대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참 이 축구 팬분들이라면 반가워할 수밖에 없는 신태용 감독인데요. 이번 K리그 명예전당 헌액자로 또 선정이 네. 됐습니다. 현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네네. 사령탑이고 K리그에는 정말 레전드입니다. 성남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최필수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자, 백포라인 가동했습니다. 김진내와 패트릭, 조성욱과 김훈민. 그 앞선에 한 명은 김현태가 서 있습니다. 2선에 4명 소개해드리죠. 크리스와 권순형, 이재원과 신재원입니다. 최전방 공격수 원톱, 최근에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이종호 선수입니다. 네, 이종호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 있는 가장 1번 옵션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 퍼포먼스를 본다면. 원정 경기를 준비하는 김천 상무 선발 명단 짚어드리죠. 신송은 골키퍼입니다. 백포라인 가동했습니다. 김태현과 김재우, 이상민과 이유현. 중원에 3명, 김동현, 김진규, 이영재. 최전방 3톱, 조영욱, 김지현, 김민준이 성남의 골문을 조준합니다. 네, 신성훈 골키퍼가 다시 한번 골문을 지키게 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성환수 감독은 원정 경기에서 승률이 좋은 것도 있지만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선두 자리를 빼앗겠다. 김포보다 우리가 승점을 앞서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보낸 선발 명단인 것 같아요. 퀄리티가 있는 김천이잖아요. 자, 왼쪽에서 조영욱 사이패스 어렵게 받아냅니다. 박스 안쪽 발바닥 긁어줍니다. 자, 뒤쪽으로 슈팅! 아, 높게 뜹니다. 조영욱이 슈팅까지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수차례 시도하다가 김천의 수비진이 김천 입장에서 왼쪽을 커버하기에 쏠렸을 때 자, 김천이 오른쪽 밀어줍니다. 한 방에 들어갔어요. 자, 완전 열려있어요. 슈팅! 골입니다! 선제골 기록하는 김천 상무입니다.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야, 그 주인공은 두 경기 연속 골을 성공한 김민준입니다. 하나씩 쌓아가는 재미를 느끼게 된다면 국방부의 시계도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지현 선수의 패스가 너무 좋았고요. 김민준이 시선으로 속였네요. 최필수 골키퍼는 사실 왼발잡이들이 파포스트를 보고 감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감는 각도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아, 니어로 봤어요. 그렇네요. 명리한 패스를 보여줍니다. 이영재, 자, 패스 미스 나왔어요. 신재원 슈팅 펀치 생각볼입니다. 자, 크리스 아, 태클로 끌어냅니다. 자, 여기서 이영재의 네. 패스 미스가 나왔고 곧바로 신재원이 슈팅까지 기록을 했던 장면입니다. 자, 이지훈, 박상혁, 정한민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네. 코너킥 높게 날아갑니다. 헤딩! 골! 패트릭! 와, 박상혁 데뷔골! 패트릭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헤딩골. 뚝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아! 김재우가 같이 떠봤지만 패트릭의 머리가 더 높은 곳에 있었고요. 예. 아, 그러니까 김재우 선수는 패트릭 선수가 점프하는 과정에서 좀 밀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를 해봤지만 아. 자, 여기서 높은 타점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패트릭 K리그 데뷔골입니다. 자, 오늘 패트릭의 K리그 데뷔골, 그리고 이 박상혁 선수가 이번 시즌 도움 3개째를 어허. 기록하는 경기입니다. 지금 이상민 선수의 햄스트링인데 이거는 경합 과정이 아니었고 스스로 좀 넘어졌단 말이에요. 아, 네, 볼을 받기 전에 이미 그렇네요. 스스로 좀 통증을 느꼈고 경기를 네, 양해를 구하죠. 예. 그렇죠. 그런 점들로 하여금 좀 아쉬움을 느끼게 했었는데 자, 크로스 날아갑니다. 자, 머리 거느리지 못했어요. 뒤쪽 먼 거리 슈팅! 골! 김동현! 자, 원정골을 터뜨립니다.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김천 상무입니다. 와, 지금 슈팅은 최필수가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리드를 가져오는 득점 기록합니다. 자, 뒤쪽으로 튀었었고 지체 없이 먼 거리에서 슈팅 득점. 일단 이 성남 선수들이 주심에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와,
바운드 상황에서 와 제대로 얹혔어요. 이거는 공의 마크가 보이잖아요. 볼이 안 돌고 낮게 깔려져서 저렇게 구석을 찔러버리면 챔피언스 골키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크리스 건네봤습니다. 크리스 박스 안쪽 들어갑니다. 왼쪽 벌려줍니다. 김진내 한 번에 크로스. 야! 아, 자 굴절 살아있어요. 슈터 정한빈 다시 동점을 만듭니다. 정한빈이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스코어 2대 2 동점. 네. 자 여기서 굴절이면서 굴절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정한빈이 예. 잡지 않고 정확한 임팩트만 딱 가져간 것이 주요했습니다. 그렇네요. 신성훈 골키퍼가 반응이 빠른 선수지만 이런 타이밍은 따라가기 힘들죠. 예. 자, 역동적이었어요. 정한빈의 동점골. 신성훈 키퍼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득점. 이쪽 연결됐어요. 김동현의 크로스 헤딩 반대편으로 흘러갑니다. 자 빠르게 정한빈 커버. 자 박스 안쪽 볼 탈취합니다. 자 들어옵니다. 크로스 자 굴절 뒤쪽 김동현이 오른쪽으로 헤딩으로 슛! 아 잘못 맞았습니다. 잘못 맞았어요. 예. 슈팅까지 한번 시도해봤던 네. 김민준입니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왼쪽 한 번에 열어줍니다. 김철의 공격 동료왕의 크로스 낮게 김지현! 최필수 선방입니다. 최필수의 슈퍼세이브 슈퍼세이프 흔드는 선방이 나옵니다. 아는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쇄도했던 김지현 아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이었는데 네. 아 정말 깜짝 놀랄만한 슈팅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간도 2분 안쪽으로 흘러갑니다. 전진 패스 김지현이 받아냈고 어 이게 들어갑니다. 찔러주는 정진이네요. 패스 선방 팀을 위기에서 건져 올리는 최필수 골키퍼입니다. 선방 필수 최필수 와 경기 막판에 두 개 막아냈습니다. 이거는 김지현이 정치인에게 너무 완벽하게 넣어줬고 사실 와 야, 정치인 선수는 체력적으로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마무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최필수가 각을 너무 잘 줄였어요. 네. 성남 입장에서는 이 후반 막판에 골키퍼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아, 네. 공격적으로 공격장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박스 안쪽 막아냅니다. 자 이번에 신성훈도 든든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김천의 프리킥 이영재가 준비합니다. 프리킥 날아갑니다. 아~ 정면에서 제대로 든든하게 막아냈던 최필수 골키퍼입니다. 성남FC와 김천 상무의 시즌 12라운드 맞대결 최종 스코어 2대2 팽팽한 승부 끝에 엄청난 경기가 나왔던 두 팀 2대2로 마무리를 짓습니다.